안녕 동생들. 한국피부과학연구원에서 임상시험한 제품 중에 제품력이 좋은 제품을 소개해주는 언니포인 시간이야. 지난번에 추천해준 마이크로바이옴 1탄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또 준비한 영상 마이크로바이옴 2탄. 아직 1탄을 안 봐서 마이크로바이옴이 뭔지 궁금한 동생들은 이 영상을 보고 오고, 오늘 소개해줄 제품이 뭔지 궁금한 동생들은 얼른 앉아봐. 아니,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을 구입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될 피부는 따로 없어. 일반적인 화장품이랑 똑같이 본인에게 맞는 화장품을 골라서 잘 사용하면 돼. 발효 화장품이 유산균 화장품에 비해 조금 더 큰 개념이야. 발효 화장품은 유산균을 포함해서 효모나 그 외 유익균을 발효해서 발효용해물을 사용하기도 하고, 식물성 추출물을 유익균으로 발효해서 식물 내에 존재하는 유효성분의 함량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유효성분을 만들어내는 것에 초점을 두기도 하지. 유산균 화장품은 말 그대로 주된 원료가 유산균인 건데, 유산균 발효용해물이나 동생들도 많이 아는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등을 원료로 사용하는 화장품인 거야. 여드름을 유발하는 유해균 중 하나인 황색포도상 균을 억제하는 건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루스. 콜라겐 합성을 증진시켜서 노화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건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럼 등이 있지. 이렇게 발효균마다 효능이 각각 다르긴 해. 근데 지금 말한 발효균주명은 종명인 거고 대부분 속명으로만 표기가 되기 때문에 실제 제품에 들어간 정확한 균주명을 일반 소비자들이 알기는 쉽지가 않지. 세부적인 종명은 확인이 어려우니까 일단 균의 속명을 확인해서 효능을 가늠하는 게 좋고, 전성분의 순서, 향 등을 통해서 함량은 어느 정도 확인할 수가 있어. 미생물을 일정 함량 넣게 되면 특유의 발효 냄새가 나거든. 특유의 발효 냄새가 전혀 안 나는 경우는 함량이 낮다고 볼 수가 있지. 그리고 전성분 순서에서 발효 균주명이 앞쪽에 위치해 있을수록 함량이 높다고 볼 수가 있어. 그리고 혹시 생균을 제품에 넣었다고 광고한 화장품이 있다면 제대로 허가를 받은 제품인지 꼭 확인해야 해. 화장품은 유통되기 전에 미생물 오염이 생겼는지 미생물 한도 시험을 거쳐야 해. 생균을 넣게 되면 당연히 미생물이 검출되겠지. 물론 기준치 이하면 검사를 통과할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균은 번식하겠지. 균이 번식하면서 젖산을 만들어낼 거고 제품의 pH 수치는 떨어지면서 제형이 분리될 수가 있어. 그리고 유해균 번식 등 제품 품질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 자, 이제 궁금한 거 어느 정도 풀렸어? 그럼 이제 언니 연구원에서 임상시험한 제품 중에 제약회사 건강기능식품회사에서 출시한 마이크로바이옴 제품을 소개해 줄게. 일단 먼저 발라보고 분석한 내용을 꼼꼼히 알려줄게. 첫 번째, 퍼스트랩 프로바이오틱 세럼. 스포이드 타입이고 내용물은 잘 봐. 점성이 이렇게 느껴지지? 짰을 때 점성이 느껴지고 약간 투명한 색깔이면서 뿌연 느낌. 폈을 때 잘 펴지고 흡수는 막 금방 확 들어가는 느낌은 아니고 살짝 머물러 있는 느낌. 그렇다고 끈적임은 전혀 없어. 끈적임은 전혀 없고 향은 꽃향이 나고 점성이 되게 독특하다. 처음에는 굉장히 달팽이 진액처럼 끈적한 느낌이었는데 흡수가 싹 되면서 그렇게 끈적임 사라지면서 이렇게 촉촉함이 남는 그 살짝 윤기도 있고 완전히 정말 끈끈한 그 진액 같은 느낌. 다음은 퍼스트랩 프로바이오틱 베리어 앰플. 이거는 이렇게 뚜껑을 열고 펌프식으로 되어 있지? 펌핑을 한번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 세럼과 비슷하게 약간의 점성이 느껴지고 폈을 때 미끄덩거리면서 부드럽게 잘 펴지고 여기는 꽃향이 더 강하게 나는 건데 살짝 꽃향이 나면서 피부에 보호막을 형성하는 느낌 그렇다고 무거운 느낌은 아니면서 세럼보다는 살짝의 끈적임은 있어 다음은 퍼스트랩 프로바이오틱 배리어 크림 오 나오는 게 마치 연고가 나오듯이 폈을 때 로션은 아니고 정말 크림 같은 느낌이 나고 그렇다고 무겁진 않아 살짝 코팅되는 느낌이 나면서 매끄럽게 딱 펴지고 향은 지금 세 가지가 다 유사한 비슷한 꽃향이 나는 것 같고 바세린과 멀티밤과 이 중간의 그런 느낌? 그렇다고 그렇게 무거워서 막 이렇게 묵직하진 않는데 이 멀티밤의 그런 촉촉함이 있으면서 미끄덩거리진 않고 이렇게 딱 막을 형성하는 느낌? 좋네. 이거 좋다 진짜. 끈적임도 없어. 되게 편안한 느낌이네 이거. 다음은 락토던 피부에 유익한 생보습 로션. 딱 봐도 대용량. 전신에 바르면 좋겠지? 한번 짜볼게. 로션이니까 로션처럼 나오겠지? 이렇게 되어 있고 딱 발려. 오! 되게 매끄럽다. 매끄럽고 그냥 부담 없이 전신에 팍팍 써도 될 것 같은 느낌. 향은 딱히 이렇게 향유를 첨가하지 않아서 그런지 약간 그 발효의 향도 나는 것 같으면서 거의 향이 거의 크게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리고 흡수력이 굉장히 빠르네. 착 흡수했어. 많은 양을 짜는데도 흡수가 쫙 됐고 잔여감이 크게 남지 않아 좋네. 다음은 락토던 피부에 유익한 생보습제. 한번 짜볼게. 이거는 조금 전 로션보다는 약간 꾸덕한 느낌이고 크림인데 많이 이렇게 뻑뻑한 느낌보다는 로션과 크림의 중간 정도 되고 이렇게 부담 없이 바를 수 있는 향은 똑같이 생보습 로션과 비슷하게 거의 향이 없는 듯한 느낌 그리고 지금 로션보다는 살짝의 유분감은 있지만 그렇다고 무겁거나 이렇게 번들된 유분감은 아니고 얼굴에도 그냥 부담 없이 바를 수 있는 그런 느낌 촉촉하다 자, 과연 이 제품들은 어떤 효능을 나타내는지 확인해 볼까? 먼저 일동제약의 퍼스트랩 프로바이오틱 세럼 주름살 펴짐 개선 평가를 봤는데 각 부위마다 다 봤네 이마, 미간, 눈가, 팔자, 입가, 목주름까지 오 근데 그중에서 미간 주름이 21.13%의 개선률을 보였는데 굉장히 수치가 높게 나왔네 눈으로 봐도 주름이 다 펴져 있는 듯한 느낌 다음 각질층 10겹 보습을 봤는데 도포 전, 도포 직후 각질층의 1겹, 5겹, 10겹까지 다 봤는데 굉장히 높게 나왔네 다음 100시간 보습 지속력을 봤는데 100시간 후에도 수분 개선율이 120.25%를 유지하는 오 굉장히 지속력도 잘 나오고 다음은 기미주름깨 잡티 완화를 봤는데 오래된 3년 이상의 기미주름깨 잡티는 일주일 사용의 결과를 봤는데 굉장히 유의미한 수치가 나왔네 다음 피부 윤기 강체 테스트도 했는데 사용 직후 윤기 개선율이 14.21% 개선이 됐네 화면으로만 딱 봐도 얼굴에 벌써 강이 나는 게 보이고 피부 진정 효과 붉은기 개선율을 봤는데 1주 사용 후 3.57의 개선율을 보였네 다음은 50대에서 60대, 30대에서 40대의 탄력도와 잔주름 피부결을 봤거든 30대에서 40대의 탄력도를 봤는데 3.03% 개선율을 보였고 50대에서 60대의 탄력도도 2.63%의 탄력 개선율을 보였어 다음 잔주름은 마찬가지 30, 40대는 8.84%의 개선율을 보였고 50, 60대는 7.11%의 개선율을 보였어 피부결 마찬가지 30, 40대는 7.42%의 개선율을 보였고 50, 60대는 6.02%의 개선율을 보였네 50, 60대가 30, 40대 정도로 개선됐어 이거 대단한 거거든 다음은 일동제약의 퍼스트랩 프로바이오틱 배리어 앰플 이 앰플 같은 경우는 피부 장벽 강화 개선 평가를 봤는데 일단은 이건 SLS로 자극을 주고 난 다음에 사용 전 2주 사용 후에 경피 수분 손실량의 변화를 측정을 했어 2주 사용 후 수분 손실량 개선율이 72.76%의 개선율을 보였네 오 굉장히 높은 개선율이지 다음은 즉각적인 보습력 개선 및 100시간 보습 지속력을 봤는데 1회 사용했을 때 577.17%의 개선율을 보였고
사용 100시간 후에도 311.65%의 개선율을 유지하고 있어. 다음 피부 진정 효과. 사용 전하고 1주 사용 후를 비교해 봤을 때 붉은기 개선율이 6.05%의 개선율을 보였어. 다음은 일동제약 퍼스트랩 프로바이오틱 배리어 크림. 이 크림도 마찬가지 피부 장벽 강화 개선 평가를 했어. 수분 손실량이 2주 사용 후 70.31%의 개선율을 보였어. 그리고 즉각적인 보습력과 100시간 보습 지속력을 봤는데 즉각적인 보습력의 수분 개선율은 383.61%, 사용 100시간 후에도 200.49%가 계속 유지가 되고, 다음은 진정 효과를 봤는데 마찬가지 사용 전, 2주 사용 후 봤을 때 붉은기 개선율이 5.12%의 개선율을 보였어. 다음은 종근당 건강, 막토덤 피부에 유익한 생보습 로션. 임상 결과를 보면 피부 건조로 인한 가려움 일시적 완화 평가를 봤는데 먼저 보습 개선 평가, 피부 수분 개선율이 2주 사용 후에도 93.24%의 개선율을 보였고 가려움으로 인한 심상태 변화도 유의한 수치를 나타냈네. 다음 식겹 수분 보호막. 요 실험 같은 경우는 제품을 바르고 난 다음에 한 번에서 다섯 번, 열 번까지 해서 테이프를 붙였다 뗐다 하는 거야. 근데 수분이 도포 직후에 86.84가 있었는데 이거를 열 번까지 했을 때도 51.14까지 계속 유지가 됐다는 걸 보면 수분 보호막이 좋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도포 전에 수분 손실량이 6.90이었고 도포 직후 4.41, 그리고 10번까지 스트리핑을 했을 때도 6.17로 도포 전에 비해서 수분 손실량이 개선됐음을 보여주는 거거든. 이 정도면은 굉장히 수분이 증발하는 걸 막을 수 있는 제품이라는 거야. 다음은 종근당 건강에 락토덤 피부에 유익한 생보습제. 먼저 보면 팔, 허벅지 피부 건조로 인한 가려움 일시적 완화 평가를 했는데 팔 부위 같은 경우는 피부 수분 개선율이 사용 전과 비교해서 2주 사용 후 67.81%의 개선율을 보였고, 허벅지의 경우는 2주 사용 후 93.80%의 개선율을 보였어. 가려움으로 인한 심리상태 변화를 봤을 때 굉장히 좋아졌지. 이 굉장히 가려움으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뭐 우울함이나 집중력도 떨어지고 분노 같은 게 생기는데 이 제품을 썼을 때 이런 보습감이 충분히 되면서 가려움증으로 인한 심리 변화 상태가 굉장히 좋아진 걸 볼 수가 있네. 즉각적인 보습력 개선 및 100시간 보습 지속력. 사용 전과 비교했을 때 100시간 후에도 60.19%의 개선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걸 보면 보습 유지력이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고, 바람에 대한 피부 보습 유지력. 차가운 바람과 뜨거운 바람을 반복해가면서 각각 20분씩 적용하고 그 다음 이 사람들의 피부 상태의 보습, 수분 상태를 보는 거거든. 냉풍기 바람을 쏘고 테스트를 하는 건데 피부 수분 개선율이 사용 전과 비교했을 때 1회 사용 직후에는 353.56%의 개선율이었는데 여기에 바람을 20분 적용한 다음에도 300.58%를 유지하고 있어. 다음 뜨거운 바람에 대한 수분 개선율 309.06%의 개선율을 유지하고 있어. 늘 오랫동안 건조했던 피부를 대상으로 피부 거칠기, 들뜬각질, 피부 진정 효과를 테스트를 했는데 피부 거칠기 개선율은 사용 전과 비교해서 2주 사용 후 12.77%의 개선율을 보였고, 각질도 개선율은 2주 사용 후 49.93%의 개선율을 보였고, 붉은기 개선율은 2주 사용 후 5.04%의 개선율을 보였어. 제품을 2주 동안 사용하고 난 다음 화학적, 물리적 피부 자극을 줬어도 얼마만큼 잘 방어를 하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한 거야. 이거는 개선율의 수치가 낮을수록 자극에 대한 방어 효과 및 진정 효과가 높다라고 보면 돼. 화학적 자극에 대한 수분 손실량 개선율은 121.03%의 개선율을 보였고, 물리적 자극에 대한 붉은기 변화율은 62.50%의 개선율을 보였고, 물리적 자극에 의한 수분 손실량 변화율은 121.93%의 개선율을 보였어. 다음 안면 부위 탄력에 의한 피부 리프팅 효과. 눈가의 경우 2주 사용 후 0.44%의 개선율을 보였고, 볼 부위는 2주 사용 후 0.51%의 개선율, 입가는 2주 사용 후 0.76%의 개선율을 보였고, 안면 부위 탄력 개선도는 2주 사용 후 3.89%의 개선율을 보였어. 열에 의한 피부 자극 개선 및 진정 효과 평가. 붉은기 개선율은 제품 도포 1회 사용 직후 66.98%의 개선율을 보였고, 피부 온도 개선율은
사용 직후 140%의 개선을 보였어. 다음 피부 표면 청청결 피부결 평가를 본 거야. 스타 형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피부가 촘촘하다라고 보는 거거든. 스타 형성 개수 개선률이 2주 사용 후 39.47%, 피부결 개선률은 17.81%의 개선률을 보였어. 마지막 피부 깊은 보습 개선 평가, 1회 사용 직후 18.80%의 개선률을 보였고 2주 사용 후 9.96%의 개선률을 유지하고 있어. 이렇게 과학적 검증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퍼스트랩 제품들은 대체적으로 주름이나 기미, 잡티가 고민인 동생들이, 종근당 제품들은 건조하고 외부 자극에 대한 진정을 원하는 동생들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 마이크로바이옴 2탄 잘 봤어? 영상 잘 봤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궁금한 것들 댓글로 남겨주면 언니가 다 알려줄게.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 안녕!